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1, 2, 3편을 우리가 같이 뇌혈관 협착증 어떻게 네. 중재시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죠. 그렇죠? 오늘 권보승 교수와 같이 또 4편에서 또 다른 색다른 또 증례를 가지고 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증례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증례는 척추동맥에 온 협착을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3편에서는 우리가 기저동맥이라는 데를 시술하는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척추동맥이라 그러면 이제 두개강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척추동맥이니까 기저동맥보다는 아래쪽이군요. 네, 머리 아니지만 거기에 협착이 생겨도 여러 가지 다양한 뇌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손해라든지 뇌간에 문제가 연수,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저동맥만큼이나 또 다양하고 경미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두개강 내 척추동맥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증례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보니까 이 증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다 대퇴동맥, 사타구니 있는 동맥을 통해서 사타구니죠. 예, 시술을 해왔는데 이 경우는 오른쪽 척추동맥이다 보니까 오른쪽 팔, 우리가 손목 혈관을 통해서 시술한 그런 맞습니다. 또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술 중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시술을 다 끝나고 나서 스탠트 안에 혈전이 급성으로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죠. 그걸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증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집중해서 같이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증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오신 분인가요? 이분은 어지럼증으로 이제 오신 분이시고 오른쪽 척추동맥에 협착이 있어서 검사와 시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뇌혈관 증수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오른쪽 척추동맥인데요. 심한 협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이에 더해서 왼쪽 척추동맥은 잘 안 보이시죠?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척추동맥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저동맥으로 이어지는 척추동맥이 원래 두 개인데 한 쌍인데 지금 왼쪽은 이미 이제 오래전에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른쪽이 또 심하게 협착이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다 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약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심한 협착이어서 시술이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3차원 영상검사를 시행했고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 척추동맥의 협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손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요 부분이죠? 여기? 네. 요 부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초음파로 이렇게 혈관을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느다란 바늘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손목 혈관을 통한 중재시술 이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척추동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팔에서부터 굵은 관이, 굵은 도관이죠. 도관이 올라와서 이 척추동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네. 유도 와이어를 이용해서 병변을 넘어서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 원위부까지 넘겨놓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 협착 부위를 와이어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다행히 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풍선으로 병변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요. 풍선이 잘 보이네요. 네. 그 다음 이 넓어진 것을 풍선으로 넓혀진 그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시행한 영상에서 해당 부위는 재개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시술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다고 그랬죠? 네. 10분 정도 기다려서 뇌혈관 증수를 했을 때 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텐트 내부가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렇죠? 급성으로 스텐트 내부에 혈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혈전이 나온 겁니까? 우리가 보통 아스피린 혹은 클로피도그레라는 약을 드리는데요. 예. 이 약이 몸에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스텐트 스트럿이라는 부분의 혈전이라는 것들 결국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이죠. 혈소판이 응집해서 저런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아주 요긴한 약이 있습니다. 정맥
동맥으로 주입한 약이고요. 네. 티로피반이라는 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혈소판제인데 먹는 경구용이 아니라 정맥으로 바로 주입을 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약이다 이 말씀이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티로피반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이제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래서 정맥 주입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네, 효과는 빠른 편입니다. 네. 조금씩 스텐트 내부가 깨끗해지면 볼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죠. 마지막 영상을 시행했을 때는 해당 부위가 더 깨끗해지고 혈류도 정상적으로 잘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례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군요. 두 개의 척추동맥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심하게 좁아져서 문제가 됐던 분이고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팔혈관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또 생각지 않았던 혈전현상이 있었죠. 티로피반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잘 해결을 해줘서 네, 맞습니다. 또 시술을 잘 해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증례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두개강 내에 그 척추동맥의 협착을 또 저희들이 신경중재시술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는지 하는 증례를 잘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